お父さん、北方領土とか竹島と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って言ってたよね。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きっと行けるよ。うん。文雄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일본의백대총리로취임한기시다후미오。그가윤석열대통령을초대했습니다。정상회담이열린총리관저앞。한국은독도에서나가라는한글피켓을든구구단체회원들도눈에띕니다。악화됐던한일관계를복원하기위해윤석열정부는강제징용해법을제시하며손을내밀었습니다도쿄번화가인긴자의한식당앞에두정상이모습을드러냈습니다1895년문을연일본최초의경양식집오므라이스를좋아하는윤대통령의취향을고려해준비한오므라이스일본말로오모테나시즉극진한대접이라고일본언론은보도했습니다이례적으로이어진두번의만찬한시간가까이이어진비공개만찬에서두정상은배석자없이통역만대동한채만났는데요이자리에서독도문제가거론됐다는일본공영방송 NHK 의보도가나왔습니다기시다총리가독도에관한일본의입장을윤대통령에게전달했다는겁니다일본총리가우리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독도문제를언급한사실이밝혀진건유례가없는일이라고합니다원래정상간외교에서영토문제는금치겁니다절대그것이입밖으로나와서는안되는거예요왜냐하면판이깨지니까일단은이말이나왔다는건심각한거죠자기네가주도권을갖고한국을끌고가겠다는어떤의도가아니라면이런것들은외교상또예의상나올수가없는그런이야기들이거든요1박2일의일본방문을마치고윤대통령이귀국했습니다국회에선야당의질문이쏟아졌습니다기시다총리는이런언급을사전예고도없이얘기했는데그래서우리는그걸받아들일수없으니까대화를회피하는방식으로입덧벙긋하지않았다팩트맞습니까정상회담에서논의된바없습니다의원님독도문제에포함된적이없습니다저일본말을믿으십니까한국정부말을믿으십니까정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외교부는부인했지만그뒤로도공방은계속됐습니다사실이아니라면정정보도를요청할중요한사안해당기사는지금도여전히게재되어있습니다대통령실이나외교부는어떻게이야기하냐하면정상회담에서독도문제는거론되지않았다라고만확인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그이후에만찬이후자리에서독도문제가나왔는가라고하는질문에대해서는정상간의대화는확인해드릴수없다라는입장인겁니다기시다총리를비롯해일본정치인들이윤대통령에게독도문제를꺼냈다는게사실일까먼저일본의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이즈미겐타대표를찾아갔습니다그는지난3월윤대통령을만났습니다한국의윤대통령도봤대이즈미대표가領土문제をどういう部分に윤대통령にお話をなさったんでしょう私からは言うべきことは言っております。我々私としては当然韓国の大統領との会談であれば。회담에서오고간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말을아꼈습니다일본최고군사전문가중한명인타오카슌지아사히신문전논설위원기시다가독도를언급했다는 NHK 기사에대한생각을물었습니다기시다수소가研究したことは事実である。多分そうです。多分そうです。그러면이기사는사실사실일가능성분명히있는거다。本当でしょ。だからだ言ったと、だこのことも言っといたからねというだけの話で。そうした方が愛国者が喜ぶから、人気が取れるから。일본정가에선이미
NHK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 総理大臣が事実でないことを発言す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我々の立場は必ず伝えなきゃいけませんから、それは言及してるはずです。 한일 정상 간의 독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외교상 신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NHK에서 보도가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키시다 수상이 한국에 영토 문제까지 거론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보수 세력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상 그 관저의 동의 없이 NHK가 보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에게 독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경상북도와 마주해 있는 일본 시마네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 독도, 일본말로 다케시마에 관한 관심은 주로 어업 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된 건 2005년. 시마네현이 한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기시다는 이 다케시마의 날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15년간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곽진호 박사. 그는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독도 도발의 선봉으로 꼽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2012년 12월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외무대신에 발탁됩니다. 기시다는 아베 2차 내각에서 5년간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외무대신이라면 그전에 일본 그 정가에서는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시다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외무대신이 된 지 두 달이 안 된 1월 초에 기시다가 올해는 시마네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를 보내겠다 선언을 해버려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인 내각 정무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다케시마와 유마데모나크 我が国 고유의 領土であり 그 전까지만 해도 지역 행사에 불과했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의장. 기시다가 외무장관이 된 직후 개최된 2013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 점령을 위한 출정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아, 2014년부터?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대형 그 일장기니 우길기니 뭐 해가지고 더 휘날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 우익애들이에요? 시마네현으로 몰려오는 극우 세력들은 해가 갈수록 과격해졌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은 발언은 점점 세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독도를 점령해버리자, 싸워서 뺏자, 싸워버리자 막 이런 말해요. 굉장히 그 섬뜩하죠. 2019년 한 일본 국회의원은 SNS에 전쟁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부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소속 외무대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시다가 독도에 대해서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안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다케시마 문제 일朝一夕に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냉정히 粘り強く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이 단독 제소에 대해서도 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UN 국제사법재판소.
우리는 독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선수를 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한국이 거부할 거 아니야.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쟁 상태에 있는 독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걸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관련 그런 그 연구를 계속하겠다. 기시다는 역대 최장기관 외무장관으로 재임하며 독도에 대한 각종 도발을 주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탐내는 걸까? 지금 우리는 독도하고 옥기섬 사이의 중간선 가지를 우리 바다의 영역으로 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그들의 중간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그 면적이 약 6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60%의 면적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 인근 바다는 수산 자원이 풍부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라 불립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독도새우. 명실공히 독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 조사 하는 동안에 일본의 해양 경비정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서 어떤 여기는 독도는 일본의 해역이기 때문에 해역을 나가라. And Hungary, this is Japan coastal ship PS10. Takeshima is an inherent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The government of Japan cannot accept your position. This is Korea Coastal. It's a Korean area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okyo is Korean government territory. Hermes ship only is doing legitimate activities. Do not disturb the activity of Hermes ship only. 자기네 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동을 했다라는 한 가지 또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인 것 같습니다. 국립영토주권 전시관에도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말 그대로 독도 외곡 전시장 아닙니까? 그런 곳을 함께 방문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2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오토상, 다케시마とか 일본なのに 行けない 場所があるんだよ. どうしてか 知ってる? 다케시마. 즉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을 염원하는 일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인이 길이開いて 暮らしてきた 토지니 이마와 行けないの. いつか行ってみたいな. 次の 세대에 つなぐ 일본の領土と 人々の思い. 일본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의 홍보 영상.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7배 확장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독도 전시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지? 이거 일본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 자료군요. 네, 일본 자료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 1780년대 일본 지도. 여기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조선 땅이란 뜻이죠? 예, 일본어로 하면 출생농 우찌 나리 이렇게 되는데요. 조선의 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예.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은 전시돼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한 태정관 지령.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지만 이 역시 전시관엔 없습니다. 태정관 지령도 있고 또 그 위에도 많은 역사적 문헌, 조선과 한국의 역사적 문헌과 지도, 그리고 일본의 지리지 등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다케시마, 마츠시마라고 하고 조선 영토다라고 아예 기록에 남긴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렇죠. 현재 일본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어떻게 표기돼 있을까? 내년부터 모든 사회 과목과 지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초중고의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들의 역사관까지도 일본 보수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12월 기시다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안보 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를 9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新たな 国家安全保障戦略の策定と防衛力の抜本的強化を含む安全保障の諸課題に対する答えを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 국가 안보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건 기시다 내각이 최초입니다. 각의에서 결정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왕이 친여한 것 같습니다. 각이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영토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이게 독도가 일본의 그 시마네현으로 편입되는 것도 1905년이었던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들어가는 해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뼈아픈 그런 그 역사의 해였단 말이죠.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지금 거침없이 막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지금 동조해 주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 거죠. 이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당시의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못 박았습니다.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라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돼야 하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에 독도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